안녕하세요, 몰콘입니다. MTB 공원필드에서 게임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날은 친한 형님의 장비인 ACT PK-104의 2000발짜리 드럼탄창을 달아서 사용하였습니다. 덕분에 저는 팀에서 탄막으로 적을 제압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저는 중앙으로 달려나가 통로 쪽과 반대편에서 오는 적들을 동시에 견제하기로 하였습니다. 통로 쪽에서 적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적이 오는 방향을 주시하며 적이 충분히 보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프리즈. 다가오는 적을 잡은 뒤에 천천히 앞으로 전진하였습니다. 덩굴 뒤에 있던 적 두 명을 처리하여 했으나 적 스나이퍼에게 당하여 전사하였습니다. 다음 게임은 최대한 빠르게 적진을 견제할 수 있는 곳으로 달려나가 적들에게 제압 사격을 하였습니다. 대나무 한 명. 백맹! 프리즈! 마지막 적을 제가 잡으면서 게임을 승리하였습니다. 다음 게임은 재빠르게 산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적에게 몰래 다가가다 들켜 다시 뒤로 도망갔습니다. 다음 게임은 풀더미에 숨어 적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왼쪽에 타면 오고 있어요. 적이 뒤에서 다가오는 것을 알고 총구를 뒤쪽으로 돌리다가 풀을 건드리는 바람에 들키게 되어 전사하였습니다. 다음 게임은 하수구 쪽으로 원래 적진으로 침투하기로 하였습니다. 들켜서 전사한 뒤 팀의 인원이 한 명 부족해서 있는 리스폰 기회를 이용하여 리스폰을 한 뒤 중앙 부스 통로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적을 한 명 잡는 데 성공하였으나 다가오는 적에게 포위당해 전사하였습니다. 다음 게임은 바로 그 전주 쪽으로 달려나가 적에게 견제를 하였습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신 것도 있고. 근데 왜냐면 지금 한 명 땀이 아예 다음 게임은 중앙 쪽에서 적들이 다가오는 것을 막기로 하였습니다. 많이 왔어요? 예? 많이 왔어요? 네, 다리 많이. 아, 죄송합니다. 신나나 없네? 끝난 거요? 번호 1대1 데스매치 끝난 거 아니야? 너 잡았어. 아, 또 끝났네. 게임 탄 채울게, 탄 채울게. 오늘 게임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